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의 강유람입니다. 지난 한 주 다들 즐겁게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제가 내드린 퀴즈도 풀어보셨죠? 자, 그럼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중 첫 번째 질문은 화장실 어디죠? 라는 질문이었어요. 영어로 Where is the toile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좌회전하시다가 직진하세요 라는 표현이었죠? Turn left and go straigh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두 가지 표현 중 첫 번째 표현은 가는 방법 묻기,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교통수단 이용하여 가는 방법 알려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상황을 본격적으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do you know 관덕정? 관덕정, yes. Oh, how can I get to 관덕정? Well, can you see the bus stop there? Yes. Take bus number 500 and get off at 관덕정 station. It takes about 15 minutes. Take bus number 500 and get off at 관덕정 station. 자,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가는 방법 묻기였죠. 외국인 친구 이렇게 물었어요. How can I get to 관덕정?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거 잘라서 보도록 할게요. How, 어떻게, can I, 제가 할 수 있나요? get, 도착하다, to, 어디 어디에. How can I get to, 제가 어디 어디에 어떻게 도착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장소를 이 to 다음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있는 can이라는 단어와 뒤에는 get이라는 단어가 만나서 어디 어디에 도착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서를 한번 방문해 볼까요? 경찰서, 영어로는 the police station 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어떻게 가나요? 라고 한번 질문해 봅시다. How can I get to the police station? 다시 한번 How can I get to the police station?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제주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돈네코에 한번 방문해 볼까요? 돈네코, 영어로 돈네코입니다. 굉장히 쉽죠? 왜일까요? 네, 장소 혹은 사물의 이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영어로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네코에 어떻게 방문할까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How can I get to 돈네코? How can I get to 돈네코?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How can I get? 이라는 표현은 이 가는 방법 묻기 표현에 뿐만 아니라 실생활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럴 때도 How can I get? 이라는 표현을 변형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형시키면 좋을까요? 네, 도착하다라는 말을 빼고 도와주다라는 말을 넣으면 되겠죠. 도와주다라는 말은 영어로 help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네, how can I help? 다시 한번 how can I help?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옆집 사람이, 옆집 친구가 되게 맛있는 떡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 제주에 아주 유명한 오메기 떡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이 오메기 떡 어떻게 만들어? 이 오메기 떡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떻게 물으면 좋을까요? 네, get이라는 단어를 역시 빼고 만들다, make, 오메기 떡, 오메기 rice cake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full sentence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How can I make 오메기 rice cake? 다시 한번 How can I make 오메기 rice cake?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표현, 대중교통 혹은 교통수단 이용하여 가는 방법 알려주기입니다. 대화에서 제주도민은 이렇게 답했어요. Take bus number 500 and get off at 관덕정 station. 문장이 길기 때문에 잘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타다, 버스를 타다, 지하철을 타다와 같이 이 타다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tak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take bus number 500라고 한다면 타세요 버스를 번호가 500번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택시를 타세요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Take a taxi. 다시 한번 take a taxi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도에는 없지만 타 일부 도시에는 있는 지하철을 타세요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하철은 영어로 the subway, subway입니다. 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Take the subway. 다시 한번 take the subway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통수단을 탔으니 어딘가에서 내려야겠죠. 자, 이 내리다 라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get off, get off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get off at 관덕정 station 이라고 하면 내리세요 관덕정 정류장에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박물관 영어로는 museum에서 내리세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get off at the museum. 다시 한번 get off at the museum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정류장, 다음 the next 정류장, station 혹은 stop이 있지만 이번에는 stop이라는 단어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Get off at the next stop. 다시 한번 get off at the next stop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take bus number 500 and get off at 관덕정 station. take bus number 500 and get off at 관덕정 station. 자,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다음 두 가지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첫 번째, 성산일출봉에 어떻게 가나요? 두 번째, 701번을 타서 성산일출봉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두 가지 표현. 첫 번째, 어디 어디에 어떻게 가나요? 두 번째, 무엇을 타고 어디 어디에서 내리세요 라는 표현을 열심히 익히시면서 즐겁게 일주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재밌는 에피소드와 새로운 표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Bye!